1세트 경기 MBC 게임 히어로의 박수범 선수와 박세정 선수를 잡아내면서 1등을 만들었습니다. 아이 폭스의 분위기가 정말 지금 안 좋아지고 있어요. 분위기를 끊어줄 선수, 새로운 분위기를, 새로운 바람을 불어줄 선수는 2세트 경기에 지금 나와야 되는데요. 그렇죠. 예, 서킷 브레이커입니다. 예, 서킷 브레이커에서 분명히 분위기를 반전시킬 수 있을 만한 화끈한 승리, 그리고 예. 승리를 했을 때 기분 좋아질 수 있는 이런 상황을요. 정성이요. 김재훈의 포효. 야, 네. 진짜 입을 벌리고 잡아먹겠다라는 그렇습니다. 강력한 포스 지금 화면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죠. 다시 한번 보신 모드가 활동을 해야 됩니다. 지금 예. 경기가 그렇습니다. 70% 보승률에다가 테란전 보세요. 10승 4패. 김재훈 선수가 달라졌습니다. 네, 이건 달라진 모습을 김재훈 선수가 막판 들어서 막판 페이스를 100% 아주 좋게 유지를 하면서 네, MBC 경기를 거의 이끌고 있습니다. 네, 테란전 10승 4패. 테란 마스터가 점점 되고 있거든요. 네. 자, 이번 경기에서 이 김재훈 선수가 5라운드 분위기를 이어간다면은 2대0으로 MC 캠 히어로가 지금 쉽게 경기를 이어나갈 수 있는데 그렇죠. 그때는 노련하고 경험 많은 전상우 선수입니다. 예, 전상우 선수가 이때 무언가를 해줘야 됩니다. 분명히 첫 번째 경기 패배를 했기 때문에 첫 번째 세트 신인이 나왔으면은 심리적인 압박감에 제 플레이를 제대로 못 보여주는 가능성이 높은데 전상우이라면 안 그렇거든요. 다른 선수는 몰라도 전상우 선수와 같이 백전도장 어느 상황에서나 자신의 페이스를 지킬 줄 아는 선수라면 분명히 첫 번째 세트를 잊을 만한 이런 승리를 거둬줄 수 있을 거다라고 이제 폭스 벤치에서 네. 생각을 한 거죠. 그렇죠. 1세트 경기 역전 패당했거든요. 자, 이겨줄 선수가 필요합니다. 그 역할을 노련한 전상우 선수 해줘야 되고요. 2세트 경기 잡고 1대를 맞춰야 되죠. 네. 경기 준비 끝났습니다. 2세트 대결을 시작합니다. 1세트 경기 서킷 브레이커에서 시작됐습니다. 먼저 보이는 7시 MC 게임 히어로의 김재훈 선수의 진영이고요. 한신은 폭스의 전상우 선수입니다. 자, 1세트 경기 박세정 선수 패배 이후에 나온 카드의 전상우 선수. 네. 프로리그 내에서 엄청난 경기 경험이 있어요, 전상우 선수는요. 네. 그렇죠. 야, 그냥 공식전만 따져봤을 때 거의 뭐 400경기 네. 정도를 지금 치렀거든요. 그 난간이나 이런 낭떠러지에 정말 엄청나게 예. 많이 전상우 선수를 서봤을 거예요.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그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경기를 해야 되는지를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진짜 그야말로 절체절명의 위기입니다. 네. 몸도 네. 끊기고 진짜 마음도 끊기고 다 끊기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1승이 정말 중요한 거죠. 팀 내에서 가장 마티형으로서 네. 자, 이번 경기에서 확실하게 승리 좀 따내줘야 되는 전상우 선수. 이번 경기까지 놓치게 되면은 이 팀이 같이 그냥 한 번에 쉽게 무너질 수가 있어요. 네. 그렇죠. 6라운드 시작하자마자 화승 우주를 상대로 4대2의 기분 좋은 승리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네. 승리가 바로 오늘 경기를 그 계기로 그 승리를 잊게 된다면은 분명히 포스트 시즌에 진출할 가능성 점점 더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분위기를 바꿔야 돼요. 전상욱 선수는 이번 6라운드에서 6승 내지 7승을 기록해야지만 6강 플레이오프에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네. 아직까지 그림이 많이 망쳐진 상태는 아니거든요. 예. 분명히 화승 우주도 자신보다 위에 있던 팀을 끄집어낸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도 전상욱 선수가 잘 분위기만 잘 맞춰준다면은 예. 분명히 폭발력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오늘 경기 MBC 게임 히어로가 만약에 또 승리를 하게 되면은 이 7위와 8위의 차이가 더욱더 벌어지거든요. 네. 그런 상황에서 이번 초반에 지금 막아내야 됩니다. MBC를 이기는 순간 바로 한 단계씩 상승하는 거예요. 네. 바로 또 STS 잡고 올라가는 겁니다. 그렇죠. 득실이 좋아요. 득실이 30km 정도 가야 되는데 지금 한 100m 가서 지금 다리 걸려 넘어지게 생겼어요. 그렇죠. 네. 그런 상태에서 지금 막을 구세대 전상우 선수 돼야 됩니다. 예. 좀 일찍 정찰을 해가면서 위쪽에 상대방이 가까운 지역에 없는 것을 우선적으로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노게이트 더블을 지금 시도를 했죠. 네. 예. 원래 이제 서킷 브레이커라든가 요즘 테란드를 상대로 프로토스는 투 게이트웨이 먼저 보여주고 드라군을 2기에서 8기가량 혹은 2기에서 한 4기가량 이 정도 뽑아놓고 압박을 하면서 앞마당에다가 멀티를 가져가는 이런 식의 빌드들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 네. 김재훈 선수는 어쨌든 테란 상대로 가장 좋은 빌드를 선택을 했습니다. 네. 네. 그렇죠. 상대방 빌드도 확인을 할 수 있는 좋은 타이밍에 정찰이 됐고 또 대각선이기 때문에 멀티까지도 안정적으로 돌릴 네. 수 있는 김재훈 선수 초반 선택이 정말 좋네요. 그러니까 네. 전상우 선수의 어떤 그 정찰 특성을 활용을 한 이런 경기 운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전상우 선수 같은 경우는 프로토스가 뭘 하든 관심이 없어요. 잘 안 나가요. 정찰을 웬만해서는 좀 일찍 안 나가거든요. 바로 그런 특성을 활용을 해서 이렇게 이제 프로토스가 이런 카드를 활용을 하는 겁니다. 정찰 늦게 나가니까 내가 노게이트 더블 뭐 보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공격을 오겠습니까? 뭐 치즈롯이라든가 이런 것들이요. 네. 그렇죠.
오히려 마음이 상대방이 초반 투게이트 그러면 일단 수비 한번 넘고 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초반 마음은 김지현 선수가 훨씬 더 평온한 상태입니다. 네. 그렇죠. 넥서스부터 올리고 시작을 했어요. 네. 자, 김지현 선수가 이번 1011 시즌 들어서 참 침착해지고 노련해졌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흔들림이 적어져요. 아니 테란전이 10승 4패가 네. 됐어요. 와. 진짜 희대의 역전패 그리고 이제 굉장히 유리한 경기도 너무 이제 허무하게 패배를 하는 이런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되게 이제 김지현 선수의 경기의 운영 자체가 좀 저평가를 받을 만한 이런 예. 저평가를 받은 이런 시기도 있었는데 최근 같은 경우는 완전히 안정적인 카드로 돌아선 이런 느낌입니다. 그렇죠. 네. 최근 10경기 승률만 따져봤을 때 70%의 승률. 네. 네. 정말 왜 이렇게 경기가 안 되느냐라고 막 물어보고 하지만 뭐 연습실에서는 정말 잘합니다. 이런 네. 얘기를 들었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지금은 완전히 그런 페이스를 다 물리쳐버리고 자신만의 페이스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뭐 범위다 이런 얘기 있지 않았어요? 예, 예. 예전에 뭐만 하면 안 될 때가 있었어요. 네. 예. 근데 지금 완전히 훈훈한 김지현 선수가 됐어요. 그렇습니다. 뭐 리콜을 했는데 5조번 오고 지상병력은 한기도 예. 안 왔더라. 예. 그 지상병력은 분명히 어딘가 이제 버뮤다에서 비행기가 한꺼번에 사라지듯이 예. 예, 사라졌을 거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뭐 버뮤다 프로토스 뭐 이런 식으로 안 좋은 별명들이 붙었었는데 결국 김지현 선수가 그 어려운 시기를 다 벗어내고 이번 시즌부터 만개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팀이 꼭 질 것 같은 매치에서도 이 김지현 선수의 활약에 의해서 이 승리를 하는 이런 상황이 만들어졌고요. 네. 지금 현재까지 24승인데요. 뭐 오늘 경기 이기면 25승 그리고 나머지 경기에서 이기면 30승을 채울 수 있는데 30승 채우면 베네더탱 나가고 싶다. 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예. 인터뷰에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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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김지현 선수의 테란전에서 프로리그 내에서 3연승 달리고 있고 네. 프로토스전도 4연승이에요. 뭐 그렇죠. 베네더탱을 진행하는 뭐 저랑 이제 유대현 해설의 입장에서는 환영이죠. 환영이죠. 네. 웰컴이죠. 네. 마지막 네. 시합이 좀 보여줘야 됩니다. 인터뷰를 통해서도 30승이 목표다라고 김지현 선수가 얘기를 또 했으니까 네, 분명히 김지현 선수의 좋은 모습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네. 네. 자, 드라군 전진에서 자, 입구 쪽으로 견제. 코어는 돌아오고 있고요. 두 개, 네 개까지. 김지현 선수도 그렇고 박수원 선수도 분명히 이런 그 연습 때와 달리 실전에서는 예. 잘 안 됐었던 선수였는데 이런 선수들이 5-6라운드에 딱 이렇게 그렇죠. 보여주면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테란전 승률이 많이 올랐어요. 팀 내에 강력한 또 연보성 선수가 있다 보니까. 네. 네. 예. 원래는 뭐 이재호 선수도 있었을 때도 테란전 성적은 별로 안 좋았었는데 네. 갑자기 이제 어느 순간 이제 깨달음을 얻은 듯한. 그렇죠. 네. 네. 깨달음은 한꺼번에 오거든요. 네. 올 것 같다 올 것 같다 이제 감이 잡히면서 깨달음이 확 오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 깨달음이 확 옵니다. 네. 네. 실제로 물어보면 뭐가 달라졌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달라진 거 없어요. 그냥 하던 대로 연습 잘하고 있어요. 근데 뭔가 느끼는 게 다른 것 같아요. 그렇죠. 이런 지금 페이스거든요. 이런 네. 시기예요. 김지현 선수가 깨달음이 오는 시기. 네. 감이 이제 이렇게 살아나는 시기. 타율이 굉장히 안 좋았다가 갑자기 타율이 좋아진 선수들에게 물어보면은 예전과는 다르게 좀 열심히 하는데 예전과 똑같이 열심히 하는데 네. 갑자기 타격이 좋아졌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뭔가 띵 하고 왔다. 예, 네. 띵 하고 오는 게 있습니다. 바로 그런 마음들. 자전거 타는 것도 그렇잖아요. 처음부터 자전거를 잘 타는 사람은 없습니다. 타다가 넘어지고 타다가 무릎도 깨지고 이러는 예. 가운데 어느 날 갑자기 자전거가 타지거든요. 예, 중심이 잡히는 그런 감이 있습니다. 그렇죠. 중심이 왜 잡히? 네. 자전거를 못 타다가 타는 사람에게 중심이 왜 잡히기 시작했냐 물어보면 잘 몰라요. 네. 예, 타다 보니 이렇게 됐다. 많이 넘어지다 보니까 결국 타게 됐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김재훈 선수의 케이스가 그런 것 같습니다. 진짜 무지하게 넘어졌거든요. 그렇죠. 남들 보기에 우스꽝스럽게 넘어지기도 했었거든요. 아, 그렇죠. 네. 예. 근데 그런 모든 경험을 다 겪었었던 선수는 또 전상욱 선수입니다. 네. 그렇죠. 저도 얼마 전에 좀 비슷한 경험을 했었는데 네. 악기를 좀 배웠는데 젬베를 처음에 그게 그렇게 한 데다가 예. 나중에 어느 깨달음이 오더라고요. 그리고 예. 포기하셨죠. 그리고 나서 다쳤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나중에 수구도 팬미팅 때 보니까 우측 구석에서 탬버린 치고 있더라고요. 네. 뭐 여러 가지 안 좋은 사건 때문에 그렇게 되기는 했지만 그렇죠. 예. 예. 그런 어떤 경험이라는 측면을 한꺼번에 어느 순간 그냥 손님처럼 찾아오는 거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네. 예. 말을 좀 길게 해봤고요. 그래서 꾸준함이 중요해요. 그럼요. 네. 꾸준히. 자기관리도 네. 정말 중요해요. 하고요. 그렇죠. 자, 너무 잘 끊어줬네요. 네. 자, 여기 아래쪽으로 내려 프로브 끊어주고 네. 다크가 이게 살짝 지금 전진하고 있거든요. 네, 다크. 자, 다크 같은 경우는 야, 이게 좀 예. 못 봤나요? 이 정도 봐야 되는데요. 지금 봐야 되는데요. 깊숙이 들어가야죠. 나 못 봤구나 하고 위로 올라가요. 예. 반응이 없으니까. 오? 예, 다크가 좀 의외 타이밍에 들어왔거든요. 야, 이 타이밍에 지금 이 타이밍에 다크는 좀 예측하기 힘든 이런 네. 상황이죠. 상대가 물량 좋아하고 물량 위주로 출발했는데 다크가 오다니. 야, 그게요? 그게 아닙니다. 네. 전상욱 선수가 약간 집중만 잘한다면 여기까지 있는 포인트를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전상욱 선수가 약간 정신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이거 한 번만 잘 빼가지고 컨셉 범위에서 벗어났었으면은
컴셋을 최대한 활용을 한 이런 타이밍이기 때문에 다음 컴셋 준비될 때까지 계속 쩔 수 있었거든요. 예.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본진 그 다크 템플러가 좀 일찍 잡히다 보니까 두 번째 다크 템플러도 SCV만 썰고 위쪽으로 언덕으로 올라가 버렸고, 그리고 나서 스타팅 본진 쪽을 먹어버렸습니다. 바로 근처 미네랄을 먹는 게 일반적인데 이런 네. 위치라면은 네. 예. 초반에 배부르게 시작한 김재현 선수는 11시 쪽까지 네. 확장 범위를 넓혔고요. 벌처 견제가 들어가 줘야 될 만한 시점이거든요. 지금 다크 템플러가 나왔다는 것은 분명히 아비터 테크까지 올라갔겠구나 생각해 볼 수가 있거든요. 네. 병력이 많지가 않습니다. 이런 타이밍에는 벌처가 조금 더 확실한 활약을 해줄 필요가 있는 시점이에요. 예, 네. 스타게이트 하나 더 늘리고 있습니다. 예, 스타게이트 하나 더 늘리면서 스타팅 쪽을 완전히 장악을 해버렸기 때문에 스타팅 포인트 같은 경우는 미리 장악을 해놓고 미리 게이트웨이 늘려놓으면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네. 예, 미리 장악해놓고 그 다음에 먹기 쉬운 멀티는 나중에 먹겠다. 먹기 어려운 멀티는 우선적으로 먹고 먹기 쉬운 멀티 지금 먹잖아요. 그래서 예. 자, 11시 쪽에 추가 확장 이후에 자, 아래쪽에 미네랄 네. 확장 기지 쪽으로 지금 네. 내려보냈어요. 게이트가 이제 쫙쫙 늘어날 만한 시점인데 그렇죠. 벌처가 좀 활약을 좀 펼쳐줘야 될 때입니다. 이게 네. 활약이 안 되면 김재원 선수가 어차피 전상훈 선수가 지금 당장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김재원 선수가 원하는 대로 경기 운영이 흘러가게 됩니다. 네. 네. 아비터가 지금 출격을 했고요. 게이트는 약간 늦지만 아비터가 무지하게 빠른 체제이기 때문에 아비터 나온 그 순간부터 사실 뭐 테라의 전제는 어렵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아비터 환기가 나왔다라는 것을 인식시켜주면 그래서 게이트웨이 이제부터 무조건 게이트웨이 네. 마인! 오, 야, 여기가 야, 이 계산된 야, 위치 이런, 딱 가서 멈춰 있어요. 거의 100% 자신의 경기를 다 하고 있는 김재현 선수입니다. 아, 예. 자신감이 아주 진짜. 아, 이 투기 던져서 예. 아, 거의 뭐 벌처는 거의 예. 대부분의 벌처를 잡아냈어요. 지혜를 막 간지하는 이런 느낌이 있나봐요. 진로톨도 다 센터가 지를 다 예. 뽑아 먹습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아, 여기 아비터가 지금 예. 위쪽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요. 옥저버 예. 역할을 지금은 다크 템플러가 다 해주고 있어요. 옥저버가 지금은 센터에 뿌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아비터가 나왔다라고 그냥 강하게 인식시켜 주는 거죠. 그렇죠. 예. 나오지 말라라는 얘기입니다. 예. 저거는 언제든. 리콜을 갈 수 있잖아 이런 그 암시를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로보틱스가 없죠? 예. 네. 여기다 지금 만화까지 채워두고 있어서 네. 진짜 빨리 아비터 갈 거예요. 그러면서 진짜 멀티까지 다 돌리고 있는 상황 게이트 쫙쫙 늘어납니다. 네. 게이트 늘어나고요. 로보틱스가 없는 상태에서 노업저버 아비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아비터가 빠르다라는 겁니다. 노업저버를 네. 선택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크가 나왔기 때문에 아까 그 다크가 좀 이득을 본 거고요. 네. 그렇죠. 이런 식의 경기 운영을 김재훈 선수가 서킷 브레이커에서 처음 보여주는 건 아니지만 예전에 보여줬다가 한번 역전패 나간 적도 있거든요. 네. 예, 얼마나 운영을 잘하느냐는 또 지켜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전상 선수가 지금 상대방 지금 아비터를 지금 확인했고요. 적극적으로 네. 나갈 수가 없는 상황에 그러니까 마인맷을만 해두고 있습니다. 네, 맞춤 대응을 잘하고 나온 것 같습니다. 전상우 선수가 워낙 좀 늘어지는 경기 운영을 자주 하고 예. 빠른 타이밍을 잡지 않다 보니까 김재원 선수가 그냥 태코 빨리 올려버리고 옵저보다 안 뽑고 이런 식까지 경기 운영 잘하고 있습니다. 예. 병력 모아두고 진짜 초패스트 리콜 막 이런 것까지 보여줄 생각인데 리콜 쳐요. 예, 리콜 한번 예. 꽂아주고 난 이후에는 로보틱스 바로 확보를 해야 돼요. 결국 자 이쪽 예, 네, 병력이 지금 전진해 있거든요. 그렇죠. 네, 커맨 센터 뭐 아무리 이거 되게 위험합니다. 네, 다 붙었어요. 아비터 움직이려고 지금 준비 중이에요. 예. 자 위로 올라가서 이게 만화만 차면은 바로 여기다가 지금 리콜이 가능해요. 리콜이 가능한지요? 갈 거면 지금 가야 돼요. 예, 병력 앞으로 다 빠져 있는데요. 추가 병력 붙었고 들어갔어요. 야, 이거 안쪽까지 가나요? 아예? 여기. 자, 리콜. 와, 제대로 던졌습니다. 야, 이번에는 이번에도 성공률. 예, 마린 들어왔네요. 예, 한 기도 빠짐없이 진짜 마린은 들어왔는데 드라군 위쪽으로 쭉 무빙하면서 커맨 센터 깨면 좋지만 그거는 불가능하니까 네. 예, 오른쪽에 있는 서플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스타포트 때려줘야 돼. 끌려 들어갈 게 아닙니다. 이거는 네. 스타포트 때려줘야 돼요. 위에서 딱 붙어서 왼쪽으로 붙으면 시간 더 풀어줄 수 있거든요. 네. 예, 이런 식으로 예, 진짜 예, 했으면 더 좋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스타포트 때려줘야 아, 이제 사이언스 배슬이 안 나오니까 아비터 체제가 예. 완성이 되고요. 첫 리콜을 활용을 하기 위해서 로보틱스를 안 지었다면 빠른 첫 번째 리콜을 위해서 로보틱스를 안 지었다면 지금 로보틱스를 지어야 돼요.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이 정도만 해줘도 김재원 선수는 충분히 시간을 좀 벌고 있는 겁니다. 게이트에 많이 늘어난 상태거든요. 다시 한번 병력 뽑아주면 되는 거. 어이구. 네. 야. 야, 이거 빠르게. 예. 네. 예. 빠르게는 아니고. 예, 그쵸. 빠르게. 시험과 소통을. 예. 통제 같이 할 수 있는 체제는 가졌습니다. 아, 물론 뭐 할 수는 있는데. 글쎄요, 자주 나오는 플레이는 아닙니다. 그렇죠. 예, 실수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아비터 지금 두 개씩 나오는 상황이라 예, 김재원 선수의 복구가 훨씬 빠릅니다. 예. 야. 예, 신기한 장면이네요. 그렇죠. 두 개 짓는다고 없죠. 빨리 나오는 거 아니거든요. 네. 네. 뭐 업그레이드는 동시에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동시에. 네. 네. 그렇죠. 시야업과 속도업. 그만큼 예. 옵저버가 좀 늦게 갖춰지는 체제였기 때문에
워낙 지금 배부르게 시작을 해가지고요. 같은 네. 지역에 두 개 짓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11시 뿐만 아니라 6시까지 지금 넓혀가지고 네. 배부르게 경기를 네. 이어나오고 있는 김재훈 선수예요. 뭐 경기만 잘하면 되죠 뭐. 그렇죠. 네. 예전에 네. 실패를 답습하지 않네요. 예전에는 리콜을 성공하고 그 다음에 스테이시 필드를 적극 활용을 하고 난 이후에도 그러니까 여유가 있을 때도 로버틱스와 옵저버를 진짜 자신감이에요. 경량 머리 위에다 떨어지는 건 자신감입니다. 앞바람 넣었거든요. 스테이시 필드 걸어주고 대박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날릴 수 있어요. 언덕에서, 언덕에서 스테이시 필드 여기서 수비 좋았어요. 걸렸 예. 하나 더 하나 저 본질에다 본질에다가 2단 리콜 이거는 야 이거는 야, 대박 많이 하나 있거든요. 예, 뭐 상관없고요. 그거는 예, 밟고 그냥 내려가네요. 네, 네. 스타포트를 반드시 깰 수 있는 2단 리콜. 와, 신기하게 나왔어요. 네. 2단 리콜 쇼. 예, 네. 네. 2단 리콜은 웬만큼 유리한 상황에서는 안 나오는 건데 네. 첫 리콜 잘 들어가고 그다음에 자원을 워낙 잘 먹다 보니까 자신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덩치를 빼놓는데요. 야, 스타포트 깨져요. 예. 깨지면은 여기서 이제 예. 패스를 안 나온다는 거죠. 패스 추월이 안 돼요. 예. 깨기 전에 막아줘. 깨기 전에. 예. 지금 굉장히 깨져요. 네. 확실히 자신을 찾았네요. 네. 깼어요. 네, 아비터도 살았고요. 예, 네. 아비터 살아서 오랫동안 시간 끄는 가운데 12시 벌트 하는 거 뻔히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상 물량으로 갔다가 밀어붙여도 되고 또 리콜 가도 되고 그렇죠. 예, 네. 뭐 마음대로 해도 됩니다. 경력이 여기 살아있기 때문에 12시 신경을 제대로 못 쓸 수 있거든요. 다시 한번 12시 리콜 떨어지면 커맨센터 뺄 수도 있어요. 네. 와, 아비터 두 개씩 나오는데 뭐가 부족하겠습니까? 그렇죠. 거기다 다섯 시까지 확장을 넓혔습니다. 예, 다섯 시까지 이제 넥서스 와. 계속 짓고 있고, 게이트웨이도 계속 짓고 있고, 11시 앞마당, 그리고 다섯 시 본진, 이게 지금 다 돌아가고, 다 돌아갈 수 있는 이런 예. 상황이에요. 네. 거의 뭐 리콜 쇼 수준이에요. 그만큼 예. 박수원 선수의 그 첫 번째 경기 승리가 얼마나 김재원 선수에게 마음에 여유를 줬다는 얘기입니까? 네. 정답인 것 같네요. 그렇죠. 자신 했던 플레이들을 진짜 여태까지 했던 모든 플레이들을 다 종합시켜주는 그렇죠. 그런 플레이, 멋진 플레이가 나오고 어떻게 보면 있습니다. 박수원 선수가 또 선의의 팀 내에서 라이벌이거든요. 네. 네. 야, 이렇게 해주다 보니까 진짜 자신감이 더 생기고 나도 하면 되겠구나. 그렇죠. 예. 12시 위험합니다. 지금 탱크가 다 눈에 붙어 보이는 있어요. 네. 붙어있는데다가 6기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리콜을 스테이시 필드 없어도 네. 아비터 도움 없어도 몸으로 밀고 들어가도 이거는 깰 수 있는 상황입니다. 뭐 리콜도 해도 되고요. 스테이시 필드 걸어도 되고 다 해도 됩니다. 아비터가 자신감 넘쳐야지 네. 스파이커 싸우고 있어요. 네. 있죠. 스파이더 마인이 많지 않죠. 안 맞았어. 스테이시에서 피한다. 한방 걸리면은 다 걸려. 여기 초토하네요. 확장기잖아 초토하네요. 예. 야 진짜 네, 훈신 보네요. 정말 예. 잘합니다. 마인이 왔어요. 마인이 자 네. 들어가서 자 위에 있는 탱크만 좀 제거를 해주면은 자 이쪽 커맨드 센터까지 파괴할 수가 있는데요. 예 여하튼간에 뭐 탱크가 뒤쪽에 지금 자리매김을 하고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만 질럿이 붙어서 저 그 커맨드 오른쪽에 있는 그 탱크 둘만 밀어내면은 추가 병력으로 12시 같은 경우는 계속 손상을 줄 수 있는데 네. 자 이거 계속 내려와야죠. 전성 선수는 커맨드 깨지면 안 됩니다. 확장기 내줘서는 안 돼요. 예. 산이 없어요. 네, 역습이기 위해서 역습이나 뭐 이기기 위해서 전상 선수 12시 번째는 반드시 되어야지만 거기서부터 지뢰를 넓혀가서 11시까지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이미 5시까지 먹은 김재현 선수나 전상 선수도 반당 이상의 싸움을 해줘야 이 경기를 역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한번 막은 걸로 만족하면은 안 돼요. 역습이 가능해야 됩니다. 2일 업쯤 됐으면은 물량 어느 정도 쌓인 걸로 11시 방향을 바라봐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 네. 자 아직 물량이 조금 부족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이 스타팅 볼트 5시 쪽까지는 가져간 김재현 선수이기 때문에 네, 네. 전상 선수 시간을 더 주게 되면 물량 싸움에서 절대 못 이겨요. 그 자원이 네. 지금 폭발한 상황이라 김재현 선수는 멀티마다 캐논을 막 늘릴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벌처 견제가 안 통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중간부터 이 별다른 견제가 지금 없었고 예. 5시 쪽에 캐논이 위에 여기에요. 어떤 위에 세기예요. 예. 또 돌아가면은 예, 안쪽에 또 하나 있어요. 예, 안쪽에 또 하나. 캐논 두 개, 세 개까지 지금 건설하고 예. 있기 때문에 저거 신경 안 쓰고 그냥 리콜 가도 됩니다. 여기다 그쵸? 리콜을 꽂을 것인가, 본진에 한 번 더 들어갈 것인가 판단을 잘해야 돼요. 자, 옵처버 지금 보내면서 병력 배치를 지금 확인했고요. 네. 네. 확실히 모아서 12시형의 왕창 드랍. 뭐 왕창 리콜 뭐 이런 식으로 해도 될 것 같고요. 김재현 네. 선수가 네. 2단 리콜 다시 한번 12시 쪽에 들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업그레이드 지금 포지 3개 돌려주고 있는 김재현 선수 네. 아비터 슬슬 돌아가는데요. 11시 쪽에서 네. 네. 자 여기서 자 빈틈 확인하고 들어갈 준비하고 있습니다. 양방향 리콜 또 한 번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예. 마인 제거하고 자 병력은 자 모여 자리 있어요. 잡았고요. 자 모여있고 아비터까지 같이 리콜이 되는 순간입니다. 네. 12시
야, 11시를 지나쳐서 본진 안쪽으로 한 번 더 들어갈 것인가 12시 쪽으로 병력을 한 번 던질 것인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예, 프로브 조절을 해가면서 최대한 입구수 많이 뽑아내야 됩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멀티 자원이 아쉬운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한 번 들어갈 때 상대방이 견디지 못하도록 펀치를 날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눈물겹게 전상욱 선수는 수비를 해가면서 200 게다가 풀업 여기까지 바라봐야 되고요. 김지현 선수도 미리미리 5시 쪽에 게이트에 눌려질 필요 있고요. 예, 3이 업됐고 변역 갖춰진 자신 아래쪽으로 내려온 선택하고 있는 전상욱 선수. 네, 타임이 그렇지 많지는 않습니다. 전상욱 선수가 네. 나올 때마다 컨트롤의 신경을 최대한 써야 되는 상황이에요. 네. 그렇죠. 프로브 조절해야 됩니다. 이 김지현 선수는 프로브 조절을 해야 될 만한 이런 시기가 왔어요. 예, 예 인구수가 지금 캐리어 하네요. 캐리어 예. 체제를 지금 갖추고 있고요. 네. 스타게이트 5개. 네. 네. 쌍포진도 잘 돌려주고 있고요. 그래도 정말 김지현 선수 자원이 폭발한 상황이라 모든 예. 지금 다 뽑아낼 수가 있는 상황이. 긴 한데 이 병력이 만약에 9시, 10시, 뭐 11시 이런 식으로 밀리게 된다면은 전상욱 선수에게도 약간 기회가 생길 수 그렇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체제 전환하는 타이밍이거든요. 그렇죠. 네. 체제를 바꾸고 있는 타이밍이기 때문에 스테이시 예. 스킬드로 계속 지금 묶어놔야 되고 3시 먹으면서 11시 방향 바라보고 11시 앞마당만 깨고 그다음에 이제 저 9시까지 깨는 이런 네. 상황을 만들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전시를 막으면서 시간을 벌어야 되는 김지현 선수예요. 상황이 많이 불리한 상황이라 3시 먹고 그냥 안정적으로 가만히 둘러앉아 있어도 되는 상황이 아닙니다. 전상욱 선수 네. 3시를 먹되 깨야 돼요. 3시를 먹되 깨야 됩니다. 네. 네, 지금 9시 라인 쪽에서 지금 자원 추진 팽팽 잘 돌아오고 있기 때문에요. 예. 네. 3시는 기본적으로 먹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3시를 지키는 병력 어느 정도 놔두고 나머지 병력들은 11시 안마랑 깨주면서 센터 있는 병력은 9시를 바라보는 이런 상황이 만들어져야 그렇죠. 됩니다. 예. 자, 병력 갖추고 전진하고 있는 전상욱 선수 결국 아비터에다가 캐리어 5개까지 지금 구축을 하려는 이런 생각이거든요. 네. 네. 11시 쪽으로 공격 방향을 선택한 전상욱 선수 예. 11시 앞마당은 포기하는 게 낫죠. 다리를 건너가 버렸으니까 네. 5시 앞마당에다가 넥서스 소환하면서 캐리어 5개 인터셉터 채워야 됩니다. 봤죠? 네. 자, 캐리어 지금 확인하고 골리앗 이 나와 있는 병력 골리앗은 뭐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네, 슬슬 합류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우리 전상욱 선수 이쪽으로 와서 또 커맨센터 건설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고요. 네. 네. 캐리어 이제 슬슬 4기 정도면 충분히 전장에 합류될 수 있거든요. 그렇죠. 네. 자 갑니다. 아비토가 근처로 가고 있고요. 예. 네. 올라와야 됩니다. 슬슬 캐리어도요. 아비토. 자 주변을 맴돌고 자 상대방 병력 배치 지금 확인하고 있어요. 예. 와 3포지에 지금 네. 2 지금 코어까지 돌아가고 있는 진짜 자원이 많은 상황이긴 한데요. 예. 네. 병력은 지금 전상으로 살짝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12시 쪽으로 이제 리콜 한번 꽂아 넣으면서 캐리어에다가 걸렸어요 이것도. 예, 중간에 패스리 많아서 예, 추적을 잘 했네요. 여러분, 아니 이때 예. 김정 선수가 이쪽을 안 찍힐 거면은 3시라도 깨야 되거든요. 센터에 마인 없어요. 그렇습니다. 3시를 돌아가서 깨야 되고 잘 묶고 잘 네. 묶기는 잘 묶었는데 여기 이렇게 허무하게 여기 캐리어 거면. 붙여놓고 네. 지상 명령에 캐리어 붙여놓고 지상군은 3시를 깨고 하이템플로 모아가면서 5시 앞마당을 먹어야 됩니다. 그렇죠. 예. 네, 깨져서 아래, 다시 건설하네요. 예. 아래쪽에다 다시 건설하고 있고요. 3시 깰 기회가 있었는데 3시를 지금 좀 일찍 판단을 못한 거는 좀 아쉽고 본대를 지금 내준 상황입니다. 네, 다시 한번 기본으로 먹어야 돼요. 이렇게 늦게 갈 거면 캐리어가 붙어야 됩니다. 김지현 선수 단독으로 네. 지금 이미 전상욱 선수 병력이 내려왔기 때문에 예, 9시까지 지금 정리하는 분위기. 네, 여기 깨고 이제는 캐리어가 붙어야 돼요. 예, 전상욱 선수는 빨리 깨고 나서 3시 지역을 한번 지키는 이런 상황을 만들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1시 안마랑도 자신의 곳으로 만들 필요가 있어요. 자, 캐리어, 네, 캐리어 든든히 먹은 상태에서 든든히 먹은 상태에서 모은 캐리어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많이 나왔거든요. 예, 예 저걸로 지금 3시 깨고 지상 병력 살아서 5시 수비하고 그다음에 캐리어 많이 모였으니까 저 캐리어로 탱크만 잘라 먹어주면은 뭐 김재훈 선수가 그냥 이기는 상황이 되는 거죠. 네, 네. 지상 병력 넥서스 이만한 병력 다시 갖추기가 좀 힘든 전사 선수이기 때문에요. 예, 그렇죠. 넥서스만 딱 깨고 병력을 다 살려 나가야 됩니다. 이에피아도 네. 좀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골리앗이 많지가 않은 것 같은데요, 눈에 보이게. 골리앗만 잘 보내면 예, 남은 병력 다 모였어요. 네, 넥서스만 딱 깨고 이 병력 뒤로 빼주면 돼요. 네. 그리고 자, 11시에 다시 한번 커맨센터 건설하면서 예. 전상욱 선수도 반당 싸움 해야 되겠죠? 야, 네. 내려오는 길목 쪽에 자 지금 골리앗이 달려들고 있는데 자, 그러면 자 센터 나올 있어요? 때 이거 먹을 수 있는데요. 이거 빨리 오면 다 먹을 수 있는데요. 자 여기서 네. 예. 자 여기 또 아비터가 지키고 있는 이런 지역이라 그냥 예. 이동하다가 맞았고 자 예. 예. 캐리어가 아래쪽으로, 예. 같이 활동을 하던가 해야 됩니다. 이제 김지현 선수도요. 예. 네, 골리아 지금 계속 늘려주고 있습니다. 업그레이드가 잘 되어 있는 전상욱 선수예요. 예, 하이템플러만 확보를 하면은 캐리어 지상군 조합은 완벽하게 갖춰지는 이런 상황인데 그 전에 돌아다니면서 빨리 지금 하고 있는 멀티 깨고 멀티 하나 복구해야겠죠. 네. 전상욱 예. 선수의 자원이 이제 떨어지는 시점이기 때문에 캐리어 독번에서 이 병력 한 번만 막아주게 되면 전상욱 선수 더 이상 이런 자원, 이런 병력을 많이 뽑아낼 수가 없는 그렇죠. 상황이거든요. 본인 쪽 자원은 끝났습니다. 예. 네. 캐리어는
그냥 저 5시 쪽을 지키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어차피 12시 커맨 센터 강제 택해서 깰 거 아니라면은 이쪽을 따라다니면서 이 지역에서 탱크를 계속 잘라 먹어줘야 지상군이 힘을 받죠. 네. 6시까지 공격. 네. 속도전이니까 그냥 넥서스에다 EMP 뿌려버리네요. 넥서스만 딱 깨고 빠질 생각이에요. 그렇죠. 네. 그 판단이 옳습니다. 이 네. 전상우 선수가 판단을 굉장히 빨리 한 거예요. 6시 깨고. 자, 전상우 선수는 11시. 네. 거대 10시, 6시까지. 물론 축적된 자원은 김지현 선수가 많을 거긴 한데요. 예, 분명히 전상우 선수의 병력이 살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확실하게 전투를 펼치면서 넥서스를 살리는 경기 운영만 하면 김지현이 필승이거든요. 네. 그리고 병력. 예, 지상군 유지해가면서 하이테플러까지 모아가는 게 좋아요. 김지현 선수는. 네. 예. 자, 이 오른 병력이 6시 쪽을 지켜내지 못했고요. 다시 한번 확장기지 하나를 내줍니다. 네, 탱크 하나, 저 넥서스 하나당 탱크를 한 뭐 4개에서 5개 정도 잡아주면서 지금 플레이를 해줘야 되고. 전성우 선수는 이 상태에서 지금 눈에 보이는 그 5시 안바람까지 깨고 만약에 11시 안바람까지 먹고 골리앗을 풀로 다 모은다. 그리고 풀업이 된다. 그러면 상황은 또 달라집니다. 네. 추가되는 골리앗. 전성우 선수가 따라잡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네. 합류하지 못하게 좀 해주려고 했는데 그래서 물량이 생각보다 많았어요. 예. 이렇게 되면 일단 김지현 선수는 캐리어가 11시쯤 떠나거든요. 11시에 12시와 10시에 네. 5시까지 정리되네요. 네. 어차피 이렇게 된 상황이면 캐리어 가서 깨던가 해야죠. 예. 뭐 왜 다시 내려옵니까? 빨리 가서 12시 깨고 11시 예. 10시 어떻게 깨고 해야죠. 어차피 캐리어가 나눠졌거든요. 예, 11시 쪽으로 자원을 새로 구축을 해가면서 12시 멀티 반드시 깨야 되고 그렇죠. 12시와 12시 왼쪽에 있는 11시의 미네랄 멀티 이거는 깨야 됩니다. 5시는 네. 날아가거든요. 그렇죠. 전성우 선수가 멀티 미는 스피드가 굉장히 빨라요 지금. 네. 이에 맞으면서 네. 스톰이 활용이 안 되고요. 네. 네. 커맨센터 다 두 개 다 동시에 날리면 됩니다. 상대도 지금 가난하게 좀 만들어줘야 되는 김지현 선수. 예. 타격을 꽤 입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12시 정리하고 본진 쪽에 난입해서 본진 팩토리 정리해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자원 한두 개 가지고 자원 두 개로 버티면서 캐리어와 지상군으로 조합을 해서 지금 플레이를 해야 됩니다. 커맨센터 강점택 해버리면 되는데요. 그렇죠. 예. 템플러 사이언스톰! 그냥 나갔고요. 예. 강점택! 커맨센터 강조태 커맨드만 둘러쳐서 깨면 금방 깨집니다. 지금 그렇죠. 캐리어 숫자가 꽤 많이 모였기 때문에 장난 네. 아니거든요. 12시에 자원줄까지 끊어내고 그러면서 네. 10시 쪽 복구하고 있어요. 네. 더 깊숙하게 들어갈 필요 없고 차라리 그냥 나와서 아비토와 템플러가 동반된 이런 그 병력으로 센터에 있는 병력도 잡아먹어주는 게 좋아요. 예. 네, 이렇게 되면은 지금 전상 선수의 마지막 자원줄이 3시거든요. 아, 근데 탱크 뒤에서 안 받쳐주니까 드라군이 뒤에서 백업을 기가 막히게 해주고 있어요. 다 녹아요. 예, 기가 막히게 드라군이 뒤에서 백업을 해주고 있어요. 아비토 뒤에 있는데 얘기만 예. 자, 아까 좀 여기 하나. 예. 스테이신 필드 한 방이면 이것도 골리앗 절반을 얼기 때문에. 그럼요. 아, 탱크가 좀 일찍 도착을 안 한 게 약간 아쉽네요. 아, 골리앗. 지속성이 좀 느리거든요, 탱크가. 예. 자, 그리고 탱크만 잘 잡아주고 있습니다. 김지현 선수. 캐리어 진짜 많네요. 예. 네. 드라군 적절하게 지금 빠졌고, 지금 캐리어, 정말 부유한 상태에서 캐리어를 많이 모은 거기 때문에. 지금 캐리어 숫자 인터셉터만 채우면서 멀티 하라. 멀티 두 개만 돌아가면은 캐리어를 더 모으진 않는 상태라도 인터셉터, 멀티 하나에서는 인터셉터 값 벌고 예. 멀티 하나에서는 또 지상군 게이트 어느 정도 돌릴 만한 돈 벌고 이렇게 하면서 멀티 없는 테란 상대로 지구력 싸움 하면은 결국 이제 프로토스가 이기는 싸움이 되는 거고요. 네, 추가 확장 두 개를 네. 좀 깼고 네. 이 3시 쪽. 예. 자, 이게 마지막 희망의 자원줄인데 테란은 좀 놓치면 큰일 납니다. 시기가 많이 붙질 못했습니다. 3시 예. 같은 경우는요. 그러니까 자원이 전상우 선수가 예. 많이 지금 김지현 선수보다는 좀 달리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김지현 선수는 집중해서 센터 싸움 한 번만 잘해주자 이런 생각만 하고 있으면 돼요. 그렇습니다. 이 네. 계속해서 원하는 예. 만큼 안 됩니다. 예, 지키고 그냥 야 이쪽으로 네, 네. 리콜 막히죠. 전상 선수 경쟁이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네. 그렇죠. 그냥 차라리 센터 싸우는 게 좋아요. 예, 시간 벌기용이었었던 것 같습니다. SCV 그다음에 이제 코멘 센터까지 그러니까 자신의 멀티를 좀 돌리는 가운데 이런 식으로 플레이를 하는 것은 시간 벌고 견제하겠다라는 이런 생각이고요. 네. 그 와중에 이제 지상군 다시 모아가야겠죠. 네, 네. 전상우 선수는 멀티 하나가 하나라도 하나 정도는 더 돌아가야 좀 안정 상황이 안정. 세계로 돌아가서거든요. 네. 그냥 멀티만 딱딱 깨주면서 예, 12시 같이 돌출된 멀티가 그러니까 병력이 따로 없는 그런 멀티만 캐리어나 병력으로 깨주고 김지현 선수는 센터에서 전상부터 나왔을 때 스톰 써주고 그리고 스탯 스피드 올리고 캐리어로 네. 탱크 잡아주고 예, 이런 전술만 보여주면 되는 상황이에요. 야, 스탯 스피드 때문에 묶여서 좀 3시가 빨리 복구가 안 됩니다. 그렇죠. 템플러 살아있는데요. 이걸 이끌으면 지질 수도 있습니다. 대한방 예. 제대로 맞아가지고요. 그러면은 선택을 해야 돼요. 일군 다시 붙이고 12시까지 지키느냐 아니면은 그냥 지금 타이밍에 프로토스의 지상 멀티를 한번 깨느냐 이거 선택을 예. 해야 되는데요. 네. 정리 확실히 해줘야 그렇죠. 돼요. 예. 시간 더 끌리게 돼서 이 만화까지 차면은 스톰이 또 활용이 될 수가 그렇죠. 있거든요. 예. 캐리어에게는 뭐 완벽하게 캐리어만 상대하기는 좋은 조합이 갖춰졌는데 야.
지상군까지 합쳐지면 까다롭거든요. 그러니까 네. 선택을 해야 돼요. 12시 쪽으로 붙이면서 네. 싸울 수 있는 병력. 지역에 공간이 좀 있어요. 스톰! 여기서 조심해야 됩니다. EMP 한 대방 맞으면은 아직 마나가 없는 것 같아요. 예, EMP는 맞았네요. 맞았습니다. 예. 지금 벗겨졌어요. 이름이 정말 잘 들어갔네요. 그러면 여기 멀티 날리고 네, 여기 멀티 날리고 어차피 위에는 아무것도 없거든요. 올라갈 필요도 없습니다. 캐리어만 상대해주면 되는 거예요. 네. 캐리어만 상대해주면 됩니다. 이쪽에서. 그렇죠. 캐리어를 지금 상대할 만한 병력이 전부 다 지금 빠져나가 있는 이런 상황인 것 같은데 일단 들어갈 필요 없어요. 네. 컴셋 부족하겠네요. 지금 보니까 컴셋 센터가 만약에 여기가 깨지게 되면 원컴셋이거든요. 네. 네, 물론 뭐 배슬이 있습니다만 배슬이 만약에 잡혔을 경우까지 생각을 하면은 컴셋도 부족할 수 있겠습니다. 예, 나중에. 9시까지 지금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9시. 네. 근데 5시가 또 김지현 선수가 있습니다. 네, 5시 이제 완성됐죠. 전사 선수 자원 채취가 거의 안 되고 있어요. 예, 12시 이제 막혔고요. 네. 자, 이 남은 병력까지 결판에 내야 됩니다. 캐리어만 카운터 치면 이건 지상군 싸움에서는 상대가 안 되는 이런 상황이 될 텐데 네. 남은 병력이 좀 약간 변수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지금 템플러가 너무 많아서 전상훈 선수가 이 병력들이 템플러에 얻어맞는다 이러면 진짜 난리 납니다. 네. 자, 이쪽까지는 10시와 9시 내줬으니까 5시가 다 공부해서 돌아오고 있어요. 예, 이거 게다가 본진 쪽으로 지금 캐리어가 기술을 돌렸다라는 거는 반응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이쪽으로 다시 돌아왔고 그 사이에 5시 본진 돌아가는 가운데 지상군 다시 모이고 있습니다. 12시 지금 복구 공사 들어가고 있는 전사 선수인데요. 예, 지금 11시 쪽에 빠져 있는 병력은 12시로 견제 들어가면 되고요. 그렇죠. 예. 캐리어 진짜 많네요. 예. 자, 지금 11시 쪽에 있던 남은 병력들이 지금 살아서 지금 아래쪽으로 빠지고 네. 네. 멈출 수 없죠. 전상훈 선수는 내려가야지. 네, 되게 까다로운 위치이지 않습니까? 5시가 언덕 위라 또 위에서 템플러 지지고 막 캐리어로 막 쏘고 이러면 진짜 까다로운 위치거든요. 지금 전상훈 선수도 이 탱크 숫자가 거의 뭐 안 보여요. 예. 예, 거의 없습니다. 많이 부족해요. 그 얘기인 즉슨 쏘주는 게 정말 중요한 거고요. 예, 여기 스톰 덕방에 뭐만 지상 면역 어느 정도 받쳐주기만 하면 골리아 충분히 싸워 볼만 하거든요. 5시 네. 본진 안마랑 돌아가는 가운데 드라운만 보이면 진짜 큰일이고요. 베스 터지면 이기는 게 멋있어! 야, 여기서 스톰만 두세 방 맞으면은 베스! 자, 마나 어느 정도 쳤을 거거든요. 다크도 봐야 되거든요. 예, 지금은 그래서 스톰! 예, 정신 없습니다. 예, 컴셋이 지금 하나밖에는 없는 이런 상황이에요. 네. 자, 다시 뒤로 빠졌다가 또 어떤 위에 좋은 지형 잡고 또 사이언 스톰 쏘아주고 예, 자 스톰 준비. 여기 스톰 슬러가 올라갔거든요. 언덕 위에서 아예 한 방 두방 떨어지면은 골리앗이 녹아요. 자, 이런 사이에 커맨 센터 깨집니다. 마지막 전출. 예. 커맨 센터 깨고 시계 방향으로 돌아서 빠져도 되는 이런 상황이고요. 원컴셋입니다. 원컴셋. 예. 템플러. 예. 여기서 템플러 때문에 정리. 12시는 깨졌고 지금 이러면 아머리가 깨져서 골리앗이 못 나와요. 예. 게다가 이제 뭐 이거를 시간을 상대방의 멀티는 돌아가고 아머리는 없고 예. 컴셋이 여기 하나 더 있었긴 합니다만은 뭐 컴셋은 중요한 상황이 아닌데 사실 뭐 전체적으로 커맨 센터가 많이 깨졌다라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캐리어가 군대 부착기를 무너뜨리면서 수비를 잡네요. 네. 네. 거의 마지막 병력이거든요. 전상훈 선수. 김정 선수의 경기는 정말 요리조리 잘 패다니면서 그렇죠. 잘 했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싸워도 되는데 뭐 5시 멀티가 돌아가니까 한 번 더 지금은 그냥 줄여주기 하는 것 같습니다. 5시 그렇죠. 앞바닥까지 돌아가고 있어요. 네. 소모전 해줘도 되죠 지금은요. 뭐 어차피 뭐 템플러 뭐 아비터 같이 싸워주면 최고긴 한데 지금 소모전을 펼쳐도 되는 자원 상황에서 훨씬 앞서는 상황이 됐습니다. 자원 채취가 안 되는 전상훈 선수. 네. 자원이 없기 때문에 이제는 나오는 지상 변경에 의해서 골리앗들이 정리가 될 수가 있거든요. 이제 시간 끌 수 없죠. 그러니까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건데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지옥입니다. 드라군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탱크 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제 5시 안마랑이 돌아가기 시작을 하고 드라군 보이면은 골리앗 가지고는 답이 없죠. 네. 여기 3시 병력이 네, 좀 색다른 캐리어 운영 시즌 경기 끝났습니다. 김준 선수 캐리어로 차지전한 이후에 기동성을 살려서 이제 전상훈 선수 가장 중요한 확장 길이들을 무너뜨렸어요. 예, 프로토스 둘이 쭉 치고 나가는 가운데 예. 박세정 전상훈 선수와 같이 경험 있는 선수들이 지금 포스를 구해내지 못했습니다. 위기예요. 그렇죠. 제가 지금 5라운드에 5승 2패, 6승 2패 했던 박수홍과 김지현 선수가 오늘 경기에 또 승리를 만들어냈거든요. 네, 정말 중요한 순간에서 박수홍, 김지현 선수가 정말 환상적인 경기력이 나왔습니다. 자신의 실력 이상을 발휘하면서 진짜 박수홍, 김지현 선수 때문에 분위기가 MC 경기력이 너무나 좋아졌어요. 예. 저희 폭스 노련함을 갖추겠던 도명의 선수가 1세트, 2세트에서 무너졌습니다. 자, 오늘 경기 사실상 많이 힘들어졌어요. 네. 내놓으시는 카드, 승리 카드, 승리를
따내지 못하니까 지금 몰리고 있습니다. 네, 어려운 순간은 언제든지 있는데 오늘은 바로 그 진짜 마지막 순간이라고 생각하고 다시 한번 네. 가다듬어야 됩니다, 폭스. 그렇죠. 이제 세 번째 경기 신태양의 대국에서 펼쳐지게 되는데 자, 폭스에서는 믿음하는 카드인 전태양 선수가 있어요. 네, 전태양 선수의 훅찬 에이스가 오늘 출격해서 지금 이 상황에서 안전문이 끊어내지 못한다면 계속해서 MBC캠 히어로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너무나 안 좋아요. 그렇죠. 상황이 안 좋을 때는 역시 팀의 에이스가 나와야겠죠. 세 번째 세트 신태양의 대국이거든요. 네. 그러면 전태양 선수가 나와서 야. 분위기를 완벽하게 바꿔주고 압도적인 승리를 이끌어줘야겠죠. 거기에 네. 네. MBC캠 히어로에서는 이미 승승승승 연승 달리고 컨디션 하늘 찌르고 있는 연보정 선수가 있거든요. 네. 그렇죠. 아, 오늘 경기 MBC캠 히어로 입장에서 경기가 너무나 잘 풀리고 있습니다. 네. 박수원과 김정 선수 팀내의 기름이 두 명의 선수가 팀을 잘 지탱해주고 이제 이 세 번째 경기에서 나오는 에이스가 또 세기를 맞게 되면은 경기는 3대 0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네, 진짜 지금 폭스는 누구의 탓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네. 이 모습처럼 정말 합심이 돼서 한 명 한 명 최고의 경기력이 게이머 인생의 최고의 경기력이 한 경기 네. 한 경기 나와야 됩니다. 야, 이 마지막 6라운드 경기 들어서니까 이 MBC캠의 집중력은 지금 상당합니다. 첫 번째 경기 이어 두 번째 경기까지 그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어요. 잠시 후에 세 번째 경기로 돌아오겠습니다.